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여당 당대표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뭐 여기 부재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학에 부합할지 두고 봐야 된다. 예. 통계학에 부합할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이제는 투표에 관해서는. 선거에 관해서는 최소한 저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나 당대표 경선을 전혀 공정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 체제 자체를 안 믿는 거죠. 뭐 신문들은 다 그냥 거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이틀 만에 47.51% 47.51%를 이틀 만에 투표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김기현 네거티브 반발, 안철수 침묵하던 당원 분노. 표를 세는 자가 누구를 만들어주냐에서 결정되는 거지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제가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투표 1등째인 47.51%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전당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21년도 이준석이 됐대 투표율 45.36% 뛰어넘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다 나에게 유리하다 외치지만 다 그거는 뭡니까? 그냥 큰 쇼비즈니스인 겁니다. 그렇게 이런 걸 보고 뭐 다 박수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야 이거 뭐 그냥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대 흥행,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조선일보 같은 게 최대 흥행, 김기현 당신 폭발, 안철수 분노 폭발, 이준석이 당선될 때가 45.36%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이미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냥 넘길 때 그냥 저는 그 접었습니다. 아 그거는 뭐 그냥 저 양반들이 알아서 결정하겠구나. 그래서 일체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병호 TV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그거 된 거죠. 누가 당선돼야겠다는 그런 애절함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당위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세상을 당위로만 보게 되면 백전백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최종 투표율이 45.36% 중간 집계인데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경신한 것이다. 이번 최종 투표율은 모바일 투표와 6월 7일 6일 7일 ARS를 합산해 결정된다. 표본 집단이 엄청나게 큽니다. 모바일 투표는 전체 당원 선거인단 83만 7,236명의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그러니까 수만 명의 여러분들 표본 집단이 두 개가 모집단이 크게 83만 7천 명을 구성되어 있는 국힘당의 투표 권한을 갖고 있는 당원이 있고 그 당원에 두 개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실시하는 모바일 투표의 표본 집단 1이 있고 그 다음에 ARS 투표 6월 6일 7일에 실시되는 표본 집단 2가 있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표본의 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과 모바일 투표의 특성과 그 다음에 ARS의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풀어 쓰게 되면 각 후보의 득표율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게 통계학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
그 통계학의 근본 대들보 기둥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침묵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열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이 당선될 때입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당원이 32만 명이었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여러분들 11만 명 표본 집단 1이고 ARS 투표가 4만 명입니다. 표본 집단의 수가 11만과 4만이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모바일 투표에서 후보별 득표율이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굉장히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차이값이 뭐죠? 마이너스 2.6% 주호영, 조경태 플러스 0.39%, 홍문표 마이너스 0.17%입니다. 표본 오차인 0의 3의 3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투표인 겁니다. 그러나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은 예, ARS 투표에 47%를 받았는데 모바일 39%를 받은 겁니다. 모바일 빼기 ARS가 마이너스 7.82%입니다. 전문가들은 ARS가 육성이 남기 때문에 조금 손을 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바일은 식은 죽 먹기고 이준석은 뭐죠?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39%, ARS 투표도 28%입니다. A 빼기 B가 플러스 10.92%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당대표 경선도 표를 던지는 사람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침묵하는 겁니다. 공병호만 떠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 벌을 이 어마어마한 벌을 앞으로 자식들하고 얼마나 치르게 되겠습니까? 예. 나는 그냥 아주 학을 뺍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냥 대한민국의 대한 조작국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이게 2021년 6월 선거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모집단 32만 명, 모바일 11만 명, AR이 4만 명인데 지금은 조금 더 커졌네요. 보니까 39만 명까지 당원이 늘어났네요. 이번에 여러분 저는 뭐를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당선되는 걸 떠나가지고 모바일 투표의 후보별 득표율하고 AR의 투표 후보별 득표율과 같거나 비슷한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까지 손을 댈지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나왔네요. 어떻게 같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의 투표 득표율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 있을까? 손을 댔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이야기 모바일 투표에.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11만 9천 명 AR의 투표가 3만 129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이런 결과가 이번에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 안 나오길 바라는데 뭐 어떨지 모르죠. 선거 결과 나와봐야 되니까. 선거에 손을 대는 것은 특히 전산 조작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끝나면 뭐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 같은 통계적 변칙에 가까운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한 통계를 전문으로 공부한 전문가들이 이런 결과의 논평이 필요하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 중대한 선거를 맞춰도 뭐죠? 검증 하나 없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대선이나 공직선거나 모두 간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전혀 제가 다루지 않은 겁니다. 관심도 그냥 안 가진 겁니다. 어차피 뭐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니까. 정진석 씨가 그냥 선관위에 맡길 때 그냥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맡겨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 나는 지금 보는 게 누구를 만들어주나 그게 이제 궁금하게 보는 거죠. 예, 국힘당의 뭐 당원들이 누구를 뽑느냐 이게 아니고 누구를 저 양반들이 이번에 만들어주지 이번에 대통령을 누구를 만들지 이번에 국회의원을 누구 만들지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를 누가 만들어주냐. 대한민국은 사실
또 죽었고 진실도 죽었고 정의도 죽었고 다 죽은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해서 묻혀가 같이 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는 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을 한번 총정리한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제 완간을 해야겠죠.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당대표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이제 됐습니다. 4월 1일 날 2020년 총선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2020년 지방선거 다루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하면은 이제 병이 날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웃는다고 또 나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대졸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통계적 변칙이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정영일님은 당대표는 황모 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당이고 황모 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황모 씨를 만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 죄다 뭐죠? 예, 도둑놈들인 겁니다. 도둑놈들 밑에서 이제 자식들하고 고생을 해야겠죠. 체제만 여러분들 안 넘어가면 좋겠는데 체제가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체제가 무너져가 넘어가 버리겠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